청주 한 이동통신사 직영점이 고객 몰래 마케팅 전략 동의서에 서명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입니다. 해당 업체는 직원의 실수라고 밝혔지만 사문서 위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황정원 기자입니다. 41살 A씨는 지난 3월 청주 상당구에 있는 한 이동통신사 직영점에서 자녀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 반년이 지난 이달 초부터 A씨 휴대전화로 스팸성 광고 문자가 날아들기 시작했다는 것. 문자에 담긴 서비스의 이름은 매장 단골 고객관리 마케팅이었습니다. 통신사 마케팅 전략 가운데 하나로 직영점마다 맞춤형 혜택을 단골 고객들에게 문자로 홍보한 겁니다. 이에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전에 이 같은 서비스를 들은 적도 동의서에 서명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마케팅 동의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케팅 동의가 안 한 문자를 인위적으로 고객 사인까지 위조를 하면서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취재진이 A씨 서비스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세 장의 계약서 중 마지막 장 전자서명의 필체는 서로 달라 보였습니다. 이유는 직영점 직원이 A씨 대신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고객 동의 없이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